자, 동사의 시제. 전부 확인해 볼게. 1번, 혜진아. 2번. 자, 2번, 장첸. 5번. 3번, 다원아. 쉬, 고가 말이 잘 되냐. 자공아 3번, 5번. 자, 소원아 4번. 하우. 게임이 어땠니? 게임이 어땠니? How was the game? 동사 자리잖아, 동사 자리. 예? 응. We won. 우리가 이겼다. 민호 드 원이니까, 그죠? was로 물었으니까 played very well. hit이죠. 여기도 과거형 시제입니다. hit a home run. 자, 5번. taught. 아우, 진짜. 뭔가 쓰면서 이상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 6번. 묶어 있다, 묶어. 더 걸부터 나오면 안 된다. 동사 주어. 더걸 워즈가 아니라고. 묶어 있다, 의문문. 그냥 고문장에서 의문문 만들어 봐. 워즈. 더 걸. 앵그리 at you. 의문문이잖아. 그치? No, she wasn't. 7번. 5번. Your mother이니까 was.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8번. 5번. 맨 복수니까. 복수 맞는데. 뭐가 틀린 것 같아? 오늘 뭐가 틀렸어요? All bring에서 뭐가 틀렸어? 다음은. 그냥. All 비동사, bring 일반 동사. 위에 is 비동사 taking ing, all working. 전부 다 being인데 bring 자체가 ing입니까 지금? 아니야, bring이라는 단어인 거야. 그러면 진행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All bringing. 여기서 ing 더 붙여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모르고 자꾸 문제를 푸냐? 모르는 문제 풀지 말라 했는데. 자, 9번. 5번. 오케이. 자, 10번. 소원아. 이거 틀린 사람 없지? 여기도 지금 빨간 줄이 꺼져 있다, 지금 여기. 이런 단어 없어요 하면서 지금 빨간 밑줄 꺼져 있잖아요. 스임의 과거 뭡니까? 스웜. 11번. 뭐라고? 야, 너무 외국인처럼 읽었어. 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지,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읽어줘야지 쏙쏙 들어오지. 자, 근데 이때 read가 아니라 read로 읽는 겁니다. 맞지? 과거 시제니까 철자는 그대로지. read. 자, 12번. 몇 번? 어법상 생각. Did you eat the apple? The apple? 네가 사과 먹었니? Did로 물었고 Did로 대답했는데 뭐가 틀렸노? 에이, 문법 문제네, 이거는. 차라리 몇 번? 니도 3번 했나? 다원이 몇 번? 왜 4번이죠? 웅이 왜 4번이죠? 소원이 왜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왜 4번이죠? 알겠네, 4번이지. 이게 어법 문제다, 지금. 6명의 머리를 좀 합쳐봐라, 지금. 어? 야,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막 던져봐. 왜 4번이죠? 코인 준다, 이거. 난 몰라, 땡. 자, 3코인. 아니야, 말하지 마. 와. 아니, 기다려 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죠.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내가딱말한자13번누구차례니소은이어소은아나아니야너야너맞아 소은이아니저까지4번이왜4번인거라고하는차례입니다그래서너야 다시역순하기로했어우리집에바꾸면되잖아그냥맞아요 Will you Will you join the soccer team? No. I want. I want. 뭐어려운거없죠자14번하은아 다시또욕순하기로했어4번오케이자15번혜진채은응하고있니하고있니하고있다하고있는중이다라는의미죠시제하고있는중이다하면뭐예요진행진행어떻게쓴다 be ing 탁구치다뭐예요탁구치다 play table tennis 하면탁구치다라는뜻이되겠죠 play table tennis 잖아여기에탁구치는중이다하면어떻게돼비동사 playing 테이블테니스하면되잖아요거를의문문으로바꿔봐어떻게요주어가아이들이네 are the children playing 테이블테니스됐나요자16번3번되겠지 is ing is cleaning 오케이자17번응아 by 라는일반동사가있는데그냥비동사를쓴다 buying 도아닌데일반동사야일반동사일반동사의의문문이잖아컴퓨터가비싸니비싸니뭐이거잖아지금It was expensive 보니까과거형이죠 Did you buy? Did you buy? No? No? 대답 I didn't 그죠 You 로물었으니까 didn't 로 I 로대답해야지 No, I didn't 자18번 Son It was 두칸이니까맞죠 was raining 네진행형으로써라는이야기죠레이닝두칸이니까그치 It rained 하면그냥과거형이고요그죠두칸이있으니까진행형으로쓸수있겠네생각해주는거야어제니까그죠과거진행그냥밑에도보면뭐중간에도어쨌든진행형으로쓰여져있네요자내일은미래진행하은아 Will be raining 됐죠 좀낫네오케이자오늘관상한파트만딱하고끝낼게앞으로넘어오셔서7쪽8쪽8쪽뭐그앞에서이야기했던부분들영어는수를중요시한다단수냐복수냐이런거그다음에고유명사라든지동명사나부정사나다알고있어요명사절이주어면은단수취급한다 every 들어간단어는다단수취급한다 a number of 와 the number of 의차이점 a number of 는많은이란뜻이었다 the number of 는수라는뜻이었고요뒤에는복수명사오는건똑같은데 a number of 뒤에는복수동사 the number of 뒤에는단수동사이거많이나온다라고이야기했어요A number of students in this class speak 라는복수동사단수동사면 speaks s 붙였겠죠그다음에 the number of students in this class is 라는단수동사요차이란말이야무슨말인지알겠나요위에거는해석해보면이교실에많은학생들은말한다고요영어를밑에거는 the number of students in this class 는이교실에학생들의수는 is 50 50이다이렇게되겠죠그개념봐주시고
자, 그다음 뭐 단수한테 쓰이는 한정사.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다. 그래서 on each another, this, that, 뭐 그죠? 이거 딱 봐도 그냥 단수 취급하는 한정사들 같이 쓰이는 거. 뭐, other, both, a couple of, few, 뭐 many, various, 뭐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하는 한정사들. 그죠? 자, 관사까지 오늘 딱 이야기하고 끝낼게. 관사 뭡니까? 관사 뭐가 관사고? 관사 뭔데? 어떤 단어가 관사입니까? 관사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관사예요? 오늘 압니다, 알겠죠? 오늘 알고 바보 탈피합시다. 관사. 언더 끝. 언더 관사.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관사 고등어 가서 미안하다. 고등어 가서 막 쌤들이 앞에서 막 해서 뭐 이거 부정관사가 어디 들어가서 이거는 정관사가 꾸며주는 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사가 정관사 뭐지? 어이씨 어려운 건데 내가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야. 그지? 알고 갑시다. 자, 관사는 정관사랑 부정관사랑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정관사, 부정관사. 맞지? 정관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더 부정관사 이 세상에 사실 하나인데 어언 맞나? 더는 뭐 그란 뜻이 있고요. 어는 뭐야? 하나이란 뜻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됐죠? 어언의 차이점 뭐죠? 어언의 차이점 하나이란 뜻인데 아니, 더는 그냥 그란 뜻이고요. 부정관사는 어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I have a 바나나. 그죠? I have an apple. 차이점 뭐죠? 그래. 자, 얘는 자음 글자 앞에. 얘는 뭐, 똑같아. 역할은 똑같아. 근데 얘는 모음 글자 앞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have, 자, 나한 시간에 있어. hour. 앞에는 어가 맞나요? 언이 맞나요? 예치인데? 그 발음이었네. 그 딩동댕. H 맞죠?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쫄쫄. 코인 줄게. 많은 시간을 노래들 전부 다 약간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여섯 명이서 눈동자 눈빛도 이러면서 선생님 또 뭐라 할까봐 이렇게 하은이 막 이렇게 웅이 뭐 고개 부숙이고 그래도 서훈이는 난뭐뭐뭐 때릴 테면 때려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을 혜진이가 지금 줄여줬네. 맞지? 발음이야 발음. 이게 지금 들어가야 돼. 발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야. 아에이오우 요 다섯 개만 모음 발음이다. 알겠지? hour이잖아 hour. H지만 그래서 on hour이야 맞지? 이런 거는 I have MP3 플레이어 뭔지 압니까? 나 MP3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 MP3 플레이어 뭔지 아니 너네? 듣는 거 너네도 알아? 이거 썼었어? 저희 리스에 응팔하고 응칠하면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대가 많이 떨어져 있진 않네요. 나 대학교 때 MP3 플레이어를 딱, 그 있지, 그죠? 자, 요거 어가 맞나요? 언니 맞나요? 야, 왜, 이거 하지 마라. 이잖아. 에 발음이죠? 언니입니다. 에이? I have 유니폼 할까요? 유니폼? 나 유니폼 하나를 가지고 있어. 어가 맞나요? 언니 맞나요? 유니폼. 어가 맞나요? 언니 맞나요? 유니폼, 띠박놈아. 아, 요, 녹음 중인데. 녹화 중인데. 아, 에, 이, 오, 우에 유가 있나요? 아, 진짜, 머리 써라고. 알겠니? 발음을 보셔야 된대, 발음을. 알겠어요. 고차예요. 고차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오늘 가도, 많이 알았다. 많이 알았다. 알았는데. 자, 어쨌든 뭐요 파트를 봤으니까
위에 거는 뭐 도원, 도가, 저 관사, 정관사다. 정관사를 쓰는 경우 뭐 여기다가 그냥 요렇게만 적어놓자. 정관사 쓰는 언제 쓰노? 지칭할 경우에 쓰죠, 그죠? 야, pass me the salt, 그죠? Pass me the pencil case, 더, 그죠? Look at the boy, 더. 그러니까 공통으로 지칭한 대상이 있으면 그걸 더로 쓰죠. Open the window, 하죠? 그죠? 지칭 대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세상에서 유일한 거, 유일무이한 거, the sun, the sky, the moon, 맞죠? 그죠? 더를 꼭 써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다음 뭐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뭐 최상급 더 쓰잖아. The funniest, 그죠? 최상급 이런 것들은 더를 꼭 써야 되는 경우들. 자, 중요한 거는 쓰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런 거, 물, 뭐 침묵 이런 거, silence, 그죠? 이런 것들 앞에서는 사실 안 쓴다고. Give me the water 안 해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덜잘안 쓴다. 자, 그다음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원래의 목적을 의미할 때, 야, 너 아침 8시에 뭐해? 나 학교 가. 그지? 나 내일 학교 갈 거야. I will go to the school. 자연스럽죠? I go to the school. 어디 가죠? 어떤 학교 갑니까? 성화 가고 상교 가고 복형 가고 할거 아니야. 그죠? 성광? 성광도 이야기해줘야 돼. 성광 가고. 그지? I will go to the school 할때 그때 더를 쓰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이 와서 Hey, 송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What are you doing, you Korean students usually in the morning? 했다고. 그죠? 아침에 보통 학생들은 뭐 해? 라고 했다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뭐 합니까? Korean students usually go to school. 이때 school은 뭐야? 특정한 성화 뭐 상격이 아니고, 그지? 그 학교라는 건물이라는 명칭이라고. 보통 학교 가요. 뭐 이런 의미죠. 그지? 그때는 덜을 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는 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학문명 앞에서는, 학문명 앞에서는 덜을 쓰지 않는다. 그죠? 정치학. 아, 긍정 있었으면 넘어갔는데. 아, 야, 이거 꼭 보강 들어오라 그래라. 혼자도 깔깔 넘어. 자, 경제학, 수학, 역사, 이런 학문명 앞에서는 과목명이라고 할까요? 과목명 앞에서는 덜을 쓰지 않는다. 알겠지? 않는다야. 그다음에 스포츠명. Play the tennis. Play the table. 뭡니까? 바스켓볼. 합니까? 아니야. 스포츠명 앞에서 play tennis.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그죠? 화면 앞에서, 스포츠명 앞에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고등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법 문제로도. 교통통신수단의 바위. 바위가 뜻이 많지. 전치사. 뭐뭐 옆에란 뜻도 있고, 어디어디까지란 뜻도 있고, 수동태에서 뭐뭐를 의해서란 뜻도 있고. 그죠? 많은데, 뭐뭐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뭐를 타고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를 통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야. 통해. 그죠? 그러니까 야, 너뭐 타고 왔어요?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라고 할때 by 버스 하는데 보통 버스라는 일반적인 명사니까 by the 버스 할수 있는데 교통수단의 버스 앞에서는 by the 버스 안 한다고. by the train 안 한다고. by 그다음에 야, 밑에 거 볼까요? You can get the weather information. 네가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기로 할때 by phone인데 by the phone 그 전화기 이런 표현 안 쓴다고. 통신수단에서도 by 더안 쓰고 명사. 예, 요거는 약속입니다. 알겠죠? 오늘 끝. 자, 숙제. 그 뒤에